해적선 영화 기억하시죠? 해적선 두목은 전부 안대를 하고 있죠. 해적선 선장 두 눈이 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면요,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 기적을 만든 거예요. 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은 서울대병원 그 문상을 다녀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건강한 게 이 자리에 걸어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이거 이미 기적을 일군 겁니다. 그러면 더 큰 기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행복의 기적을 일구셔야 됩니다. 오직 온 우주 역사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가장 존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기적을 읽었고, 이 기적을 읽은 주인공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은요, 10년을 살아도 100년 산 것과 같고,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10년도 못 산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식하는 이야기를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작년 1월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다녀왔어요. 속아서 간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으면 알았으면 안 갔죠. 그러니까 저를 안내한 사람이 저를 속여서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정상에 올라가서 12봉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제가 첫마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간 일행에게.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경탄을 하면서, 왜? 이거는 수천 년, 수만 년까지 여기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불과 얼마 후에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경치에 경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내 존재에게, 나를 향해서 경탄을 해야 한다. 그 수필을 쓰면서 그랬어요. 근데요, 참 묘한 게, 남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경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놓고 돌아서면 저는 또 잘 안 돼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해야만 합니다. 행복으로 진화를 하자고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뉴욕의 제비들이 10수년 만에 날개 길이가 짧아졌어요. 왜냐? 도시에 먹을 거 없기 때문에 벌레를 쫓다가 유리창에 부딪히거나 자동차에 부딪혀서 많이 죽어요. 근데 얘들이 10수년 만에 날개가 짧아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날개 긴 녀석들은 잘 죽고, 짧은 녀석들은, 왜냐하면 급회전을 잘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개들끼리 새끼를 길렀기 때문에 진화가 빨리 된 거예요. 생애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민들레 같은 경우는요, 도시가 깨끗해지고 이제 아스팔트와 그 시멘트가 많으니까, 날러 가봤자 흙이 별로 없으니까 얘들이 씨앗이 무거워져가지고 그 틈새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존을 해요. 식물도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왜 우리는 행복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여러분 그 해적선 영화 기억하시죠? 해적선 두목은 전부 안대를 하고 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칼사마다 다쳐서? 아니면 멀리 있더라도 두목이라는 표가 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외발 그 만원경을 보려고? 아니에요. 해적선 선장 두 눈이 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안대를 했는가를 보세요.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남의 배를 쳐들어가면은요, 선실로 들어가려면 깜깜해요. 여기도 처음에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이 그 눈 구조가요,
간상세포하고 이 세포가 어둠을 관장하는 거와 원추세포, 그러니까 밝음을 관장하는 세포가 달라요.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은요, 사물을 정확히 보려면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짐작하셨죠? 남의 배를 쳐들어갔을 때 선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깜깜할 때 적이 숨어 있다가 칼로 푹 찌르면 죽어요. 근데 평소에 불편하다라도 안대를 하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대를 빼면 바로 보여요. 한쪽 눈은 암종이 됐기 때문에. 이게 두목다운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을 하나 먼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을 집어넣는 사람은 두목감이 아닙니다. 지가 먼저 들어가야 두목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행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자청해야만 합니다. 인생은. 그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그 아르투시 장교로 훈련을 받는데요. 제가 몸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 장거리 훈련을 받을 때는 제가 맨 앞에서요. 근데 앞에 선 사람은요. 여러분 등산 가서 보시면 알아요. 앞에 선 사람은 빨리 가게 되고 뒤따라오는 사람은 늘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자청해서 앞으로 가자는 거죠. 자, 또 하나 그 화두를 하나 생각해 보죠. 그 남극의 그 펭귄들 있죠. 얘들이 이제 추우니까 허들링을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가 주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먹이를 잡아먹으면 열량도 생기고 자식 새끼도 키울 수가 있는데 왜 못 들어가고 뱅뱅 도느냐 하면 바닷속에 천적, 바다표범 같은 천적들이 있기 때문에 뛰어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 먼저 뛰어든 펭귄이 생겨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펭귄이 안 죽고 멀쩡하면은 나머지 애들이 우르르 뛰어들어가요. 군중심리로. 그래서 죽기도 하지만은 새끼도 기르고 먹이도 구하죠. 맨 먼저 뛰어들어가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러고 영어 관용어로는 용감한 자, 뛰어난 자, 지도자라고 표현을 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용감한 애일까요? 병들었거나 몸이 허약해서 밀려서 굴러 떨어진 애일까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병들었거나 힘든 아이였어요. 근데 왜 얘가 안 잡아먹히는지 아세요? 바닷속에 숨어있던 바다 표범은요, 먼저 뛰어 들어온 애를 잡아먹으면 뒤에서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안 잡아먹고 가만히 둬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뛰어 들어온 펭귄들을 잡아먹습니다. 아프리카 그 마라강에 사는 악어들도요, 이제 초식 동물에 1년에 두 번씩 이동을 해요. 초지를 찾아서. 그때 맨 먼저 들어온 두목 있죠. 이게 선두주자죠. 얘는 강을 건너도록 내비둬요. 그래야 아 위험하지 않구나 하고 뒤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뒤따라가죠. 그때 이 많은 무리 중에 허약한 게 것을 잡아먹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인생은 오히려 앞에 가는 사람이 위험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앞장서서 걷자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